1학년 B고 지금 파닉스를 떼야 할 나이기 때문에 짝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네, 한별이는 짝수 안 시켜야지, 2학년이라서. 부럽죠? 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한결아. 너도 2학년이 되면 돼. 그럼 그때 내가 짝수만 시켜줄게. 아니, 홀수만 시켜줄게. 할수 있겠어? 안 한대? 아, 그럼 할수 없네? 그럼 선생님도 방법이 없네? 오케이,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 그렇지! 뽑아 할수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이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새가 이, 어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죠. 이에 소리는 누가 내죠?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에이, 에, 아, 어. 자, 그 다음에 F는 항상 착하게도. 그렇죠. 아따, 소리 잘 난다. S는, 원래 S는,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 선생님, 입모양 안 바뀌죠? 여기선 S가 됐고요.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항상 합쳤더니, Fast. 그렇죠. Fas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Yes. Yes. 오케이, Y 오래간만에 또한번 얘기해 줄 때가 됐다. 그렇지. 그렇지. I, E 틀렸죠. I, E, O는 얘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지죠. I는 I, E, O. Y는 I, E. 짤막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만 있었으면 뭐였는데? 그렇지. S지, S. 근데 여기 Y가 오니까 Y가, 어? 뒤에 모음 소리가 나고 있네? 그럼 모음 소리에는 뭘 하나 붙여줄 수 있네? 짧은 막대기를 붙여줄 수가 있죠. 여기 짧, 이거 모음 알, 자음 모음 알죠?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쵸? 선생님 지금 쓰는 것들, 뭐? 이게 모음들이죠. 근데 여기다 짧은 짝대기 하나씩 붙여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이것도 이렇게 붙여줄 수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Y 뒤에 모음이 오면, 사실, 한결 3학년이니까 가르쳐줄게. 영어에 A, 영어, 우리는 모음이 개수가 많은데, 영어는 모음이 몇 개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우리말하고 거의 같은 개수의 모음 소리를 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소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적은 개수의 모음으로 모든 모음 소리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모음의 글자 개수는 몇 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내야 될 소리는 뭐이 소리도 내야 되고 이 소리도 내야 되고 이 소리도 내야 되고 이 소리도 내야 되고 뭐이 소리도 내야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도 지금 안쓴 것도 많이 있죠, 선생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많잖아 모음이. 적은 개수의 모음 글자로 이 소리를 다 낼라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여러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이해를 했나 모르겠네. 오케이, 축구를 한다 쳐. 그렇지, 원래 11명씩 해야 되잖아. 근데, 축구할 애들이 2명밖에 없어. 한 팀에 2명밖에 없다 쳐. 그러면, 뭐, 골키퍼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골키퍼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한 명이 뭐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미드필더도 하고, 공격수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글자 개수가 몇개 없는데 여러 개의 소리를 낼라 해보니까 혼자서 갖고 있는 소리가 많아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Yes.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뭔 소리? 그렇지, 좀더 빠르게 해봐. 그렇지, 아주 세련되게 잘했네요, 캡트. Kept. 오케이, 그래서 K는 착하게도 항상 E는 여러 개 욕심쟁이지만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 P는 착하게도? 뭐, T도 착하게도? 밖에 없죠. 합치니까? Kept. Kep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X, 오래간만에 또 정리할 때가 됐네요. X가 갖고 있는 소리 뭐였더라? 즈그즈 커스 뭐가 될라 캐롬? 그래, 즈, 그즈, 크스, 즈그즈크스, 즈그즈크스. 자, 얘가 왜이 소리를 다 갖고 있는지는 선생님 입을 잘 보세요. 즈, 그즈크스, 즈, 그즈크스.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입 보라고 한 이유가. 입 모양이 어때? 안 바뀌죠? 근데 사실 이게 다 똑같은 소리란 말이야. 그냥 소리 내는 요령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이, 양치할 때 이 한 상태로 소리 내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으 하면 으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힘을 넣었다 빼면 으가 되는 거고. 그냥 바람만 훅 불었다가 빨아들이면 으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는 즈그즈크스야, 즈그즈크스. 자, 그 다음에 얘 나온 김에 얘랑 비교할게. 이 글자의 이름은 뭐야? B. 자, 꼭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뭐? B.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소리는 B. 입술을 꼭 붙였다 떼야 돼, 얘는. B. 근데 얘는 글자 이름이 V. 윗니 끝이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V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소리는 뭐다? V. 그래서 또 얘가 내는 소리는 그래서 뭐다? V. E는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 여기까지 소리가 V. 백 아니야. 입술 붙였다 되면 안 돼. V.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뭐가 됐어요? X.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VEX. 맞습니다. 오케이. Vex.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Z. 자, 여기에 얘가 대표 소리 됐지. 대표 소리는 힘 센 소리야, 힘 없는 소리야? 힘 센 소리 여기 한번 내느라고 힘들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힘 빠지면 뭔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Zeta. 됐습니까? Zeta.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Okay. 자,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 O. 그 다음 B는 항상 V. E는 여러 가지 소리지만 여기서는 에. 그럼 여기 가지 소리가 오베. 그 다음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Y, E, 짤막. Okay, Y, E, 짤막이 아니고 I, E, 짤막. 여기서는 이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Obey. 그러니까 Obey 이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Belt. 그래, 네 허리에 차고 있는 거 뭐?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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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Nest. 그렇지, Nest. Nest. 오케이. 한결이 실력 많이 늘었는데 알겠나요? 잘 모르겠나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Nest. 내가 처음 봤을 때 이거 읽지도 못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Carrot. 오케이. 자, 얘는 봐야 되겠네. G는 뭐가 좀? 그지 같은데 여기서 뭘까요? 그. L은 착하게도? 그. E는 여기선? 에. N은? 느. 그럼 합치면 뭐가 됐어요? 오케이. 아니지. 얘는 얘답게, L은 L답게 소리 내야지. Glen. 그 껐다 다시 켜야 돼. 왼쪽 위에 누르고 있다가, 종료 눌렀다가, 종료되면 다시 켜. Glen. 됐습니까? 얘는 Glen이에요, Glen. Gle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Adapt. 좋았어. 좀 더 크게. Adapt. 그렇지. Adapt. 좀 더 빠르게. Adapt. Okay. 좀 더 빠르게 해봐. Adapt. 잘했어. 자, 여기에 얘가 무슨 소리 내지? 대표 소리 내지? Adapt. 애 소리 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 그럼 뭐가 되지?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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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
adapt가 아니고, 물론 뭐 이게 무슨 글자 들어가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쓸 때는 마음속으로는 adapt 써야지 adapt 쓸까? adapt 이거 아라고 생각하고 글씨 쓸 때는 그치? adapt 써야지 adapt 누가 읽어봐 그러면 adapt가 아니고 멋있게 adapt 됐습니까? 쓸 때는 아 이거 뭐 A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 아, 쓸 때는 adapt 누가 읽으라 그러면 아 쓸 때는 아데프트 읽으라 그러면 멋있게 오 좀 멋있는데 adapt adapt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요.